향 몇 개씩 더 받아. 향도 없어. 향도 없어. 더 받아. 아니 그 가서 더 받아와. 몇 개 더 받아. 여기 향 피울 때 되게 많아요. 향 피울 때 되게 많아.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혜능 스님께서 가사와 발우를 봐주셨다라고 하는 어제 그 가사 발우 이야기에 그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저 앞에 발우에 가사가 걸쳐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게 가사예요, 가사. 아니, 그렇게 봉투를 넣지 마. 돈을 넣어. 아이고, 됐다. 들어갔어. 20달러 들었는데. 아이고, 안 들어가네. 여기 보면 좌종 또 있잖아요. 여기 좌종 덮어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다 룰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딴 소리들을 하는데. 좌우에 지금 500난 아닙니다. 좌우에 500난. 그나무 살림 개 탔네. 또 500난. 중국절은 좌우에 언제나 18난이 있어요. 18난. 그러니까 나한들을 모셔놨어요. 법당 좌우에. 부처님 제자들 이렇게. 정결학교 빨리 기도하고. 네? 장경각 뭐냐면 회의차도 우리 보셔서 아시잖아요. 대장경 경전 모시고 이런 도서관, 도서관 이렇게. 자, 나고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나고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나고되면 진짜 고려장 지냅니다. 네. 바깥 어른들이 너무 환희심을 내요. 나고되면. 자, 저 뒤쪽으로 조전이 보입니다. 조전. 그리고 앞에 탑이 있는데 이게 영조탑이라고 해서 혜능 스님 진신이 원래 봉안돼 있었던 탑이에요.
무정이 난약당 내세우게 세기오 중생은 무시 내 수지 진즉이 세기오 한구수자 상시고수의 보살은 진행하면서 두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이 안에 못 들어오고 저 밖에서 금강경을 복송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주시는 사실은 이 남아선사 우리 스님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한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월정사까지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올 때도 우리 지금 이 순례 올 때도 부산이나 경남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날 새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누비가 박혀 있는 이 순금 금강적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부단장으로서 총부단장으로서 노력해 주셔서 요 금강절을 사실은 요 창립 멤버로 우리 창립 멤버로 길상화 보살님이 계셨어요. 근데 못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대로 내려가서 우리 서복상 거사님이 전체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복상 거사님께 요 금강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길상화 보살님께 대신 전해주라고. 우리 서복상 보살님은 내년에 받으실 거야. 내년에.
어, 그럼 미리 주는 게 어딨어? 미리 주는 게 어딨어? 어, 그래서 돈을 한번 받고, 요거는 전달해 주시는 걸로. 우리 같이 사진이 많아. 사진이 많았죠.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조개 법수를 준비.